드디어 만난 시장의 슈퍼스타. 주체할 수 없는 흥으로 보는 사람까지 어깨춤추게 만드는 그의 정체 도대체 뭘까요? 광장 사러 왔어요.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는 어깨춤의 이유는 바로 강정인데요. 여기 춤 들어줘야 돼요? 아니 이거 위아래를 골고루 비비게 해줘야 됩니까? 그의 화려한 몸짓은 강정 하나하나를 빠르게 코팅해 더 맛있게 하기 위한 노하우이자 보는 사람들의 지갑을 절로 열게 만드는 퍼포먼스요.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만의 시그너처 쇼쇼쇼 그것입니다. 부모님 많이 자주 사다 드리는데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. 진짜요? 응. 얼마든지 먹을 것 같아. 하지만 맛이 없다면 제 아무리 화려한 쇼라도 그저 눈요기에 불과하겠지요? 전국에서도 거의 뽑는 기계는 만든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뽑는데 어떻게 보면 로스팅 하는 거 그게 로스팅이에요. 우와, 커피처럼. 매일매일 뽑기 때문에 신선하죠. 한 끗인 강정의 비밀 하나. 전국에 몇 대 없는 특별 제작 견과류 로스팅 기계. 얼굴이 강정에 사용할 견과류를 직접 매일 볶아 신선함은 물론 고소한 맛과 향을 극대화시켜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낸 건데요. 진짜 뜨거워. 이게 한번 볶은 거고. 네, 안 볶은 거. 지금 얘 열자마자 향이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. 지금 이렇게 손에 드니까 이쪽에서만 향이 올라와요. 맛이 틀리지. 맛있죠? 왜 틀린 거 같아요? 고소고 금방 볶아내고 기계에다가. 매일 먹는 견과류의 종류만 무려 9종. 그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한 한 끗인의 강정이 맛없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되겠지요. 그런데 처음부터 강정을 만든 건 아니라는데요. 강정은 저희가 전혀 안 했었거든요. 네. 손님들이 강정을 찾으시더라고요. 견과류를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도 강정은 영양 간식으로 생각을 해서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분도 많아요. 견과류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한 끗인. 어떻게 하면 견과류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강정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. 그 뒤로 강정 연구에 매진 또 매진해 마시면 맛, 퍼포먼스면 퍼포먼스.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지금의 강정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. 화면으로도 그 고소하면서 풍부한 맛이 상상이 됩니다. 그럼 이쯤에서 맛 한번 안 볼 수가 없겠죠. 맛 표현 담당 김희 작가 나오세요. 과연 맛은? 일단 이거 한번 볶았잖아요. 일단 엄청 고소하고요. 엄청 풍부한 견과류 뭉치를 먹는 것처럼 부드럽고 맛있어요.